사람들에게 주요한 인생 처방, 사주 처방. 사주 처방 크루 여러분, 줄여서 사크,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이찬원 하차설에 대해 뽕숭아학당 제작진이 직접 밝힌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차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고생했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찬호님의 뽕숭아학당 하차설이 제기됐는데요. 일부 이찬호님 팬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뽕숭아학당의 이찬호님 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찬호님을 검색하면 뽕숭아학당 하차가 자동 검색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찬호님의 팬들은 22일 방송된 뽕숭아학당에서 이찬호님의 분량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는데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두 곡까지 부르기도 했지만 이찬호님은 장녹수 한 곡만 불렀고 그것도 1절까지만 나왔고 이찬호님은 그 뒤 거의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뽕숭아학당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불만글이 폭주. 일부 팬들은 이찬호님 노래 완곡하게 해달라. 이찬호님이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당하게 편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뽕숭아학당 제작진이 직접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찬원의 하차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라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그램과 트롯맨 F4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제작진은 앞으로 트롯맨 F4에 더 다양한 매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식지 않는 미스터 트롯 열기를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의례적인 대답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찬호님 팬들이 정당한 분노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찬호 하차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뽕숭아학당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렇게 밝고 쾌활하고 구김살이 없었던 우리 이찬호님이 눈에 띄게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22일자 뽕숭아학당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5살, 만으로 하면 2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청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큰 유명세에 시달릴 것이고 아직 대학생인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 좌충우돌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방송계에서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지 뭔가 힘들던지 아니면 너무 피로가 누적되었던지 아니면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악플에 시달려서 그렇게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트롯맨 형들이나 가족이 대화를 해서 우리의 귀한 보배 이찬호님을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에서 분량이 적다는 것은 본인의 하기 나름인 것도 있습니다. 이찬호님의 표정이 어둡거나 리액션이 약하면 이찬호님을 화면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가장 시급한 것은 이찬호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부분부터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님이 각박하고 치열한 방송 세계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심성이 따뜻하고 바르고 훌륭한 청년이라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방송을 즐기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방송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찬호님을 좋아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행복해지면 좋겠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찬호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찬호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찬호님 원래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솔직하게 해도 돼요. 힘내세요. 이찬훈 화이팅! 이찬훈님에게 응원과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처방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